자, 중등 실력편 유닛 19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기서 보는 어원은 SID, SAD, SIT, 뭐 스펠링 비슷하죠? 앉다의 어원인데요. Subside는 아래로 가라앉다. 말 그대로 가라앉다라는 뜻이 됩니다. 가라앉다. Preside. Pre가 before죠. 앞에 앉아서 조직의 사회를 보는 거죠. 사회를 보다. 사회를 앞에 앉아서 사회를 보다. 한 나라의 사회를 보는 사람이 president, 대통령이 되는 거죠. settlement, settlement는 가라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전물이란 뜻이네, 침전물. 자, 다시 본문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reside. reside. reside in Seoul. 서울에서 reside 하다. 뒤에 남아서, re는 back의 의미가 있죠? 뒤에 남아서 앉아. 뭐 어떻게 앉아하는게 눌러 앉는 거죠. 눌러 앉아서 거기서 죽치고 사는 거야. 뒤에 앉아, 뒤에 남아서 눌러 앉아서 살다, 거주하다, reside. 그래서 이런 단어 앞에서 잠깐 보지 않았나요? resident. resident가 바로 살다, 거주하다의 ent, 사람 전미사가 붙어서 이게 거주민 이런 뜻도 있었습니다. 됐나요? reside, 살다, 거주하다. reside, reside. 두 번째, merchant. merchant. a bond, 타고난 merchant. money 벌려고 천을 파는, 아, 상인이 되네, 상인. 바로 느낌이 오죠? merchant. merchant, merchant. 그 다음, comment. comment. on my work. 내 일에 대한 코멘트야. 코멘트, 코멘트. 자, 코멘트, 노 코멘트란 말 쓰죠. 어떤 논평, 어떤 말도 하지 않겠다 할 때 노 코멘트. 내 일에 대한 논평, 언급 이런 뜻입니다. 코멘트, 코멘트, 코멘트. 됐죠? 그 다음 freezing, freezing. freezing weather. 어떤 날씨일까요? 자, freeze가 얼다란 뜻인데 물을 뿌리자마자 freeze, 뿌리자마자 얼다 해서 얼 정도로 어떤 정도의 추위? 몹시 추운 이런 뜻이네요. 얼 정도로 몹시 추운, 그래서 freezing weather, 몹시 추운 날씨. freezing, freezing. 그 다음 vast. 자, vast ocean 하면 어떤 바다일까요? best보다도 더 엄청난, 거대한 그런 best. 그래서 거대한, 뭐 엄청난 이런 뜻으로 vast. best보다 더 엄청나고 거대한 게 vast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vast, vast. 그 다음 penalty. penalty. impose가 가하다, 부과하다, 내리다. penalty를 내리다. 축구의 페널티킥은 벌칙차기죠. 벌칙차기. 그래서 페널티라면 벌칙, 처벌 이런 뜻이 되네요. 벌칙, 처벌. 그래서 death penalty 하면, death penalty 하면 죽음이라는 처벌에서 이게 처형이 됩니다. 처형. 처형. 사형. 그죠? 처형이니까 좀 부드럽게 얘기해서 사형 이렇게 되네요. 처형, 사형. death penalty. penalty, penalty. 그 다음 contribute. contribute his prize. 그의 상을, 이 뭔 이게? 이렇게 돼야 되죠. 그의 상, 그의 상금을 contribute 하다. 뭘까? country, 시골, 나라란 뜻이죠. 시골이나 나라에 마다 기부하다. contribute니까 기부하다. 기로 해당하는 게 세 개가 나와요. 그래서 기여하다도 되고, 원고나 기사딸을 신문사에 기고하다 할 때 기고. 그래서 기부, 기여, 기고하다. 그의 상금을 여기서는 기부하다가 적절하죠. 기부하다. contribute, contribute. 그 다음 contribute 두 번째입니다. contribute to world peace. 세계 평화에 contribute 하다. 자, 시골이나 나라에 뭐 기부하다, 기여하다, 기고하다. 기여, 기고. 이번에는 기여하다는 뜻이네. 기여하다. 세계 평화에 기여하다. contribute to world peace. 이 to가 넣으면 이렇게 묶어서 contribute to가 어디 어디에 기여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contribute, contribute. 그 다음 spare.
S-P-A-R-E, spare bedroom. 어떤 침실일까? spare 타이어 아세요? 자동차 뒤에 트렁크나 자동차 뒤에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타이어 있죠? 그 타이어가 타이어 펑크 났을 때 바꿀 수 있는 spare. 뭐니? 여분의 남는 타이어입니다. 그래서 spare bedroom, 여분의 침실, 남는 침실, spare, spare. 마지막 단어죠. square, S-Q-U-A-R-E, square room. 어떤 방일까요? 아, 뉴욕의 타임스퀘어 광장 아세요? 타임스퀘어. 자, 브로드웨이의 7번가와 42번가 이렇게 교차되는 정사각형 광장이 있는데요. 이게 타임스퀘어 광장입니다. 자, 타임스퀘어, 타임스퀘어는 그래서 스퀘어가 정사각형이라는 뜻이 일단 있고요. 정사각형, 정사각형 방 또는 정사각형의 형사로도 쓰이죠. 방. 또 스퀘어는 이게 첫 번째 의미면 두 번째 의미는 타임스퀘어 광장이라고 했죠. 그래서 광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정사각형의 광장, 정사각형 광장 두 가지 의미가 스퀘어, 스퀘어, 스퀘어 됐죠? 자, 스피디 리뷰 갑니다. reside. 자, 뒤에 눌러 앉아서 살다 거주하다 reside. merchant. 머니 벌려고 천을 파는 상인 merchant. comment. comment가 뭐죠? no comment 하면 논평을 하지 않겠다. 언급을 하지 않겠다. 논평 언급. 자, freezing. 자, 얼 정도의 몹시 추운 날씨죠. 몹시 추운. A vest는 best보다도 더 거대한 엄청난 penalty. penalty kick은 벌칙착이죠. 벌칙 처벌. contribute. contribute 뜻이 뭐죠? contribute이 한 나라의 한 시골에 뭐 기부하다 할 때 부 기부하다. 기 세 개가 있죠. 기여하다, 기고하다. 기부, 기여, 기고하다. spare, spare 타이어는, 타이어는 남는 여분의 타이어였고요. square, 자, square는 브로드웨이의 자, 이 사각형, 정사각형의 광장을 타임스퀘어라고 한 데 있죠. 자, 정사각형, 정사각형의 두 번째는 광장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네요. 수고하셨습니다.